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찬양대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61장, 예전 찬송 519장입니다. 461장, 예전 찬송 5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모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건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성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예, 사사기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의 시작입니다. 특히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영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 계속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될 텐데 한 400년쯤 됩니다. 그 종교적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의 하나의 주제라 그럴까요? 하나의 주기적인 반복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12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방법이 다른 민족의 칼날을 통해서인데 그런 막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회개하지 않던 인간들이 너무 힘드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범죄하죠. 이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그 복을 잘 받아 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신다고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무조건 반항하고 저항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도구를 써서 징계하신다. 그걸 오늘 사사기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아서 당연히 고통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거죠. 호소해.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지도자.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란 표현이 사실이 정확히 번역이 어려운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저지 재판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그 지도자란 뜻인데 고대 시대 지도자의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재판하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판관이라 합니다. 판관 재판관 뭐 결국 지도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임시적인 지도자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장군처럼 등장한 사람도 있고 선제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임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나중에 흘러서 이 사사들이 또 죽고 나면 사사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았다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또 벌로 내려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죄 짓고 이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장소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내용이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책망한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주민들간 화친도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마라. 또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고 우상을 파괴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도 남아있었고 그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남아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운명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정욕이나 또 유혹이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만 자꾸 추구하면 신앙이 병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자꾸 위해서 기도하면 내 영성이 죽어가요. 진짜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 영적인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1절에 바로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 말라크인데 말라크 그리고 번역하면 천사란 뜻도 되고 특사란 뜻도 되고 왕이란 뜻도 됩니다. 물론 사자란 뜻도 되죠.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 사자. 여기서 이 사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겠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여기 오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하나님 자신. 어떤 또 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그냥 천사가 단순히 나타났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복임에서 나타났다고 되는데 복임은 어떤 것이냐? 이 복임이라는 뜻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우는 자들.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에서 또는 안타까움에서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 그래서 우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게 복임입니다. 복임. 그게 결국 베델과 동일 지점으로 추정합니다. 베델에서. 왜냐하면 뒤 5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궤가 있었고 제사 드린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델이, 원래 땅은 베델인데 그게 별명이 이제 복임이 된 거죠. 거기서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 그 이름을 70인 얘기는 여기에서 복임이란 지명 다음에 베델이란 이름을 써놨어요. 구약 사람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베델이 곧 복임이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흐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주민은 우리 어제 보셨던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말하죠.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스, 또 여부스 족속, 일곱 족속을 말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여정 중에 만난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만나는 성읍과는 화친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화친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전쟁만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가나안 성읍에 속한 자들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마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살리지 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내용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그런 완벽한 진멸을 말씀하신 거죠. 그건 단순히 하나님 무슨 악한 신이고 좀 문제 많은 신이어서 인간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살려두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고 죄의 뿌리가 돼서 하나 앞에 타락하고 망하는 나라가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죄의 뿌리가 되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마라. 어떤 것도. 한국에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아직도 많은데요. 일제시대 때 한국에 이 나무를 심는다고 한국 나무 베어가고 거기다가 일본인들이 심은 게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심어놓으면 산을 다 버린다고 합니다. 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 뿌리를 안 캐내면 나무가 또 계속 자라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이거는 뭐 벌이 가서 꿀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그것처럼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살아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이 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피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승리하고 영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을 용납하고 또 자기 주장이나 자꾸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의 가시가 된대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편리함 때문에 그들 피로에 때문에 또 그들 욕심 때문에 살려두고 용납한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결국 고통받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받아. 민수기나 또 여호수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거민을 둠으로써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시로 인해서 옆구리의 가시, 눈의 가시 그런 존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겪죠.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가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또 가시를 주는 적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듣지 않으셨던 그런 가시의 개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징계의 의미가 더 크겠죠. 근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올무가 돼. 올무 아시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딱 걸렸습니다. 당연히 몸부림치죠.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덫이라는 건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점 조여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무에 걸리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우상을 두면 올무가 될 것이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비참하게 되고 나중에 파멸당할 것이다. 그래서 올무가 될 걸 말한 거예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오늘 분명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어째서 그렇게 악을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두고 그들 또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 그 이방 신들과 이방인들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거죠. 그 설교를 여호와의 사자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했겠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들이 정말 울면서 철저한 회개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사기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도 계속된 거 보면 이 회개가 일시적이었거나 아니면 우선 힘드니까 이 고난은 피하고 보자 그러면서 회개를 제대로 안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겁이 나고 우선 손해보고 우선 힘드니까 크게 소리내서 울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해서 그 나라가 150년간 나라가 생존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 용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 거 보면 이 회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인으로서의 가치, 예배의 의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무리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그 복임인데 그게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에 제사를 드렸다. 우는데 그치지 않고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마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진정한 죄의 해결은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허물과 죄로 쌓여있고 인간의 실수와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우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그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하루가 살다 보면 욕심 때문에 또 때로는 유혹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간청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한탄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가지 힘들어 오른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노환으로 고생하시고 오랜 세월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은 후패해져 가도 천국의 소망은 더욱 분명해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